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에서 20년을 살다가 지금 전남 여수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5.18을 인천 도시산업선교에서 처음 독일 선교사들이 찍은 거를 한번 보고 몰랐습니다. 뭔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고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5.18을 관광버스 11대씩 대절해가지고 해마다 왔습니다. 안 빠지고. 어쩌나게도 여수에서 전야제 참여하고 5.18 묘역 참배하고 또 여기 또 왔습니다. 여기 끝나면 또 금남로로 또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정치권에게 꼭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가 8년 전인가요? 박근혜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죽서서 개로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력을 아무리 끌어모으려고 해도 예전에 한번 당했는데 한번 당하면 뭐 병가지 상사니 어쩌냐 하는데 또 당하랴. 그래갖고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심판하자 하더니 심판 됐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권 누가 잡고 있어요? 건폭 집단, 보폭 두목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건폭 집단, 보폭 두목, 윤석열을 탄핵하자 외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재명 대표님 저잘 아시죠? 2년 전에 5.18 공원에서도 수박 깨트리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이 마이크 잡고. 그래서 지금 수박 다 깨트렸지 않습니까? 수박 다 물리쳤으면 이제는 탄핵에 앞장서셔야죠. 예전에 청계광장에서 하신 말씀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을 사람 취급하다가 당한 거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당하시려니까? 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국민들은 쇠가 빠지게 촛불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살려놓으면 정치권은 열매만 똑 따먹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왜? 언제까지? 농사는 안 짓고 열매만 따먹는 게 정치권입니까?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이제까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촛불 집회나 이런 걸안 하면 또 당해. 잘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당하겠죠.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우리 민초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예.